시작.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영상을 찍지 않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찍는 이유가 있어요. 제 차량이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8대가 되었어요. 뭐 요번에 또 차가 한 대 또 나오는데 그건 차후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차량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사용을 안 하는, 사용 빈도가 낮은 차량, 제가 이 차량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가 고객분들한테 제가 대차용도로 구매를 하고 또는 고장난 차량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유 없이 차가 늘어났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지금 총 8대가 되었어요. 오토바이 포함하면 10대가 있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2005년식 그랜저 TG예요. TG 그랜저. 엔카 차를 팔려고 봤더니 엔카 시세가 뭐 한 200에서 한 380만 원 선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정비업자인 걸 다 아시고 뭐 지금 차량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태로 그냥 팔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 차량을 리스토어를 싹 해서 필요하신 분한테 판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용은 전체적인 차량 수리 비용을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잡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엔진 미션, 기타 소모품 수리,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의 수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수리 부분은 제가 다 할 거예요. 그 외에 외판의 도색, 외판의 또는 전체 랩핑 부분, 그리고 실내 가죽 시트 부분, 핸들의 가죽 부분, 썬팅, 후방감지기. 후방감지기가 지금 달려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후진하면서 뒷반발을 한번 박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손님한테 보내드렸었는데 그 손님도 몇 번을 박아서 오셔가지고 뒷반발 상태가 영 좋지 않아요. 그래서 후방감지기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광택하고 실내 클리닝, 그런 작업까지 전체적으로 타이어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서 진짜 새 차 만들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뭐 연식이 오래됐지만 아 이거 진짜 새 차다 하고 느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한 15년 정도가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380만원짜리 차를 사면 고칠 게 없을까? 그렇지 않죠. Nope. 보통 380만원짜리 차를 사셔도 수리할 게 항상 있을 것이고 계속되는 수리에 되게 힘들어 하시고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차값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운행하다 보면 하체에서 소리도 날 것이고 엔진에서 경고등도 뜨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 싹 수리해서 차를 판매하고 싶어요. 판매를 하되 지금 제가 완성이 된 시점에 엔카의 동년식의 차량 가격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게요. 200에서 380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러면 제가 380에 차를 매매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대신에 누구한테 판매를 하냐 하면 그 차량이 정말로 꼭 필요하신 분, 정말로 필요해서 내가 이 차량을 내가 뭐 생계에 필요하다 뭐 아니면 꼭 하여튼 필요하신 사연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연들을 저한테 그 제가 아래에 제 이 영상 아래에 보면 고정 댓글하고 설명란에 제 메일 주소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전화로 주시지 마세요. 저 전화 정말 많이 오니까 그 전화를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메일로만 주시되 그냥 저 주세요. 아무 이유 없이 뭐 그렇게 보내주시면 탈락. 안 돼요. 진짜로 간절히 필요하신데 왜 필요하신지에 대한 사연을 저한테 적어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진짜 이분한테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분한테 그 차량을 드리려고 해요. 금액이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도 좀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고 차량이 완성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다 남겨 놓을 거예요. 그리고 차량을 그렇게 인수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게 사실은 재능 기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재능 기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랑 같이 이 협찬을 좀 해주실 업체도 모집하고 있어요. 정비 공장 전체 도색을 해야 되니까 뭐 전체 도색을 꼭 하지 않아도 돼요. 차 상태를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차량 상태랑 실내의 상태를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서 아 요 정도는 내가 도색을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되는 정비 업체분 사장님들 그 부분을 수리해 주시면 간판 영상 그냥 크게 한번 찍어 드릴게요. 또는 정비 공장이 아니면 랩핑도 괜찮아요. 전체 랩핑. 근데 랩핑을 하려면 일단 찌그러진 데가 있으면 피고 나서 랩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정비 공장에서 원래 색깔로 하는 거를 더 선호하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내 가죽 시트 부분 좀 이제 오래됐으니까 시트도 꺼지고 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하고 핸들도 좀 벗겨졌을 테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이 시프트 레버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그런 업무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협찬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썬팅이나 후방 감지기도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찬을 받을게요. 물론 당연히 간판 영상 찍어드리고 후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꼭 이렇게 간판으로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고 홍보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냥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 그 대신에 없다 그러면 제가 제 돈으로 하고요. 협찬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광택하고 마지막으로 실내 클리닝까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찬을 받을 거고요. 타이어랑 얼라이먼트도 협찬을 받을 거예요. 이게 뭐 기본 타이어이기 때문에 사실 타이어가 아주 비싼 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뭐 아 내가 이 차에는 진짜 이런 휠이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하면 휠 협찬해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는데 그렇게 큰 것까진 필요 없어요. 원래 TG에 달려있는 그 사이즈의 타이어를 껴도 되니까요. 그래도 되고 휠 복원 같은 것도 제가 협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해주신다고만 하면 감사히 받을게요. 그리고 간판은 당연히 영상 찍어드리고 전화번호도 당연히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제가 뭐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차가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테고 그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에 함께 해주실 업체 사장님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 다음번 영상에는 차량 소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손님한테 대차로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이 입고가 되면 외판 상태, 실내 상태, 시운전을 하면서 차량의 운행 상태, 그리고 출력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테스트하는 영상을 올릴 테니까 내가 하는 업체가 이런 협찬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면 마찬가지로 밑에다 메일에다가 협찬해 주신다고 메일 한 통 보내주시고 거기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직접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차량 상태 확인하는 영상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랜저 TG 새차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차가 사실 대차가 계속 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일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대차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돌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대차를 안 내보내고 이제 이 차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저희들도 업무 때문에 아직까지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고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일단 차량 상태 먼저 한번 좀 뺑 돌아보면서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외관 상태를 대충 보면 지금 앞 타이어는 일단 다 마모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 이게 원래 제가 가져올 당시에 차가 깨끗했었어요. 깨끗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외관이 대차를 나가다 보니까 여기 뭐 문콕도 심하게 있고 여기는 이게 최근에 긁었나 봐요. 누가 여기를 다 긁고 반납을 하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것도 말씀 좀 하시지. 이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되게 서운한데. 그리고 뒷타이어는 완전히 다 마모가 다 됐어요. 다 됐고 여기 뒷반바 쪽으로 가보시면 뒷반바는 정말 무수히 박았어요. 이거 여기도 찍고 여기 뭐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찍었는데 뒷반바는 한번 공장과 상의해 봐서 교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걸 수선을 해야 될지를 한번 결정을 할 거고 이런데 막 미세하게 기스들은 되게 많고요. 그 외에 외관 상태는 뭐 여기 몰딩 깨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 보자.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건데, 와. 이거 진심. 이거 뭐니? 이건 무슨 차 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거? 이게 사실 제가 이 차를 1년 중에 한 이틀, 3일밖에 보질 못해요. 실제로 제 차인데. 한 2년 정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손님들한테 빌려드리고 했었는데 차 상태가 완전히 폐차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놨네요. 이 안에를 보면 스페어 타이어의 뭐 공구나 그런 건 타이어 이거 새 거네? 이 휠을 좀 써먹을까? 와우 이때만 해도 스페어 타이어가 그 차량에 껴있는 타이어랑 동일한 타이어가 끼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다 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류도 지금 벗겨지려고 하고
시트도 지금 이제 여기도 쿠션이 좀 죽었고 이런 데가 다 벗겨져 있어요. 지금 여기가 여기도 다 까졌고, 이 시트는 다 다시 복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의 전체를 제가 봤을 때 전체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장에서 협찬이 들어와 주신다면 제가 그 공장과 같이 해서 조인을 해서 하고요. 만약에 공장에서 이 전체 도색을 협찬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제 돈으로 전체치를 할 거예요. 뭐 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가겠죠, 요 도색하는데. 그리고 실내 타보면 지금 현재 현재 주행거리가 149,389km. 제가 대차를 내보내면서 오죽하면 여기다가 이런 문구를 써보셨을까요? 이거 사용한 기름은 주유해 주세요. 기름을 넣으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대차 해주면서 기름 내오시는 분들도 없고, 받고 나서 얘기도 안 해요. 이제 대차 안 해. 그리고 여기 실내에 보면 이런 이 센터 페시아 부분도 오래된 표시가 나요. 이렇게 막 좀 플라스틱류가 좀 벗겨지고 하는데, 이런 플라스틱류도 뭐 이제 신품이 나온다면 신품으로 다 교체를 하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복원을 해야겠죠. 핸들 복원 당연히 해야 되고, 요건 무조건 해야 되고, 썬팅이 지금 색이 굉장히 많이 바랬어요. 썬팅이 오래돼서 되게 많이 바랬고, 앞유리는 아예 썬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리들에 있는 요 썬팅지 다 벗기고 다시 작업을 할 예정이고, 앞유리도 열차단 필름을 다시 한번 입힐 예정이에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이게 뭐 언제적 블랙박스인지 모르겠는데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블랙박스도 제가 신품으로 장착을 할 거예요. 실내도 여기 때가 어마어마해요. 이런데 새카만데 이것도 다 실내 클리닝 할 거고. 이런 건 괜찮나? 이런 건? 오, 이건 잘 들어가네. 와, 땡큐. 돈 굳었어. 썬루프는 작동 되나? 짜자잔. 이건 수동이구나. 썬루프는 작동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바닥에 매트, 실내 클리닝하고 매트도 신품으로 바꿀 거예요. 가죽 시트, 실내 클리닝, 매트 전부 다 요런 거 다 까진 거 다 새 걸로 바꿔줄 예정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업을 정말 단기간 내에 작업을 끝내서 영상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현장에서 돈 벌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중간중간에 작업을 하고, 업체와 조인이 되는 경우에도 그 업체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제가 한번 요거를 차량의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한번 할게요. 시운전하고 차량을 리프팅해서 차량의 하부 부분, 그리고 엔진 쪽 부분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시운전하러 갑시다. 자, 이제 시운전 한번 해보고, 한번 현대 출신이니까 한번 이 차량의 느낌을 한번 좀 봐봐. 아, 그리고 이거 참 부품 나오나, 이거? 이거? 네, 그럼요. 다 나오죠. 네. 아, 그럼 시간만 있으면 다 구하는 거야? 네. 아, 이거 보기 싫어서, 이거. 이게 쇼바가 다 돼서 이렇게 말캉거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네, 맞습니다. 맞지? 제가, 예. 타보니까. 이게 좀. 쇼바가 4개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이 뒤에는 막 울렁울렁 거리는 느낌이 나고. 얘가 쇼바 어퍼함이 달려있나, 이게? 어퍼함 달려있습니다. 앞뒤 다? 네. 걔네들은 다 같이 바꿔야겠네. 이거 어퍼함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옛날에? TGNF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다들 어퍼함들이 문제가 많죠. 볼이 많이 깨져가지고. 아, 이게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쇼바 소리도 난다, 이거. 네. 덜그럭덜그럭 하는데? 쇼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뭐 스웨이바 부싱 소음도 약간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쇼바 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 워낙 크니까. 네, 다른 소리들이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밀려? 원래 이렇게 밀리나? TG들이 좀 밀려서. 옛날에 ABS 모듈 리콜 한번 들어갔었는데 이 차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 네. 브레이크가 좀 이렇게, 원래 현대차들 초기 음닥성이 좋아가지고 밟으면 쫙쫙 밟혀줘야 되는데 안 쓰네 잘. 근데 웃긴 건 ABS 경고등이 들어와야지만 바꿔줘요. 아,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손 끊어.
아,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뭐, 문제 있으면 돈 주고 해야지. 아, 이런데 진짜 너무 더럽다. 이게 세월의 흔적이. 야, 이거 원래 갖고 올 때 되게 깨끗했어. 한 2년, 2년, 3년 됐나? 2년 됐나, 내가 갖고 온 지가. 그, 이 바깥에 기스 하나도 없었거든. 대차를 2년을 돌리니까 차가 폐차가 되네. 자기 차 아니니까 막 타나 봐. 대차 이제 안 하려고. 백미러도 깨져 있네. 여기 크랙이 있네. 아닌가? 크랙 같은데. 예. 14만이면 이제 타임벨트 갈 때도 됐는데 한 번도 안 갈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현대에서는 한 7만, 8만 정도면 갈아라 그러는데. 갈았을지도 몰라. 근데 찝찝하니까 아예 갈고, 워터펌프, 발전기는 새 걸로 바꿔주는 게 낫겠지? 가다가 퍼지면 안 되니까. 네. 왜? 바꿔주면 좋죠. 바꿔주면 좋은데 돈이 드는 거지. 그렇죠. 어씨, 왜 이렇게 밀려? 많이 밀려. 어, 생각보다 쭉 밀려가네. 근데 티지들이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더라고. 이게 근데 투피스톤 아닌가, 이거? 원피. 원피인가? 그리고 이게 차가 내가 한 번 타봤거든? 내가 가져와서 지금까지 딱 한 번 타봤어. 너무 안 나. 이게 뭐 플러그가 다 됐는지 뭔가 출력이 원래 얘 출력이 아닌 것 같아. 답답해서 가져온 날인가? 하루 타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탔거든. 그런 차가 또 한 대 있잖아, 우리 가게. 젠쿠. 뒤에서도 소리 나네. 덜그럭덜그럭. 앞뒤 다 나네? 이 차 가속이 진짜 안 붙어. 4기통 엔진 같아. 2000cc. 비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나와. 한번 운전 한번 해볼게요. 중과장이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확확 밟아야 되는구나. 잘 나가는데. 잘 나가? 아, 그래? 아, 내 기준치가 너무 높았나? 내가 잘못한 거. 사장님이 워낙 좋은 차만 타시니까. 아니야, 젠쿱 있다니까. 근데 엔진 쪽은 뭐 플러그 코일. 그러니까 그 네, 정도. 타이밍 벨트 쪽 워터펌프까지 다 교환하고 발전기. 네. 발전기 아예 신품 교환하고. 발전기는 난 항상 좀 짜증나더라고. 언제 퍼질지 모르니까 꼭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 발전기 같은 거는 전초 증상이 없으니까. 그치 그치.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아, 얘는 이렇게 조정이 되는구나. 이러고 닫아버리고.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으면서 약간 후졌네. 괜찮은데? 아~ 천천히 올라가 하물며. 제 기회에는 이게 없거든. 아, 이거 실내 클리닝. 아, 불은 들어온다. 실내 클리닝 하면 깨끗하겠어. 가죽 다 다시 씌우고. 뭐야, 전체 칠하고 진짜 1,000만 원 넘게 들겠네. 이거를 굳이 교환, 아, 이건 그냥 새 것처럼 교환을 하시는 게. 그럼 랩핑지를 입혀버려도 이쁠 것 같아. 아, 보기 싫을 것 같아. 그게 더 이상해. 딱 복원의 의미를 되살려서. 네. 원래 순정틱한 상태로 돌려놓은 거지. 핸들도 가죽 다시 씌우고. 여기. 하체 쇼바하고 웬만한 저 바퀴 잡아주는 암들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열선은 되나? 열선도 오래되면 잘 안 되는데. 여기 한번 떠서 차 상태를 한번 보자고. 관리가 여기가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주 깨끗한 상태는 아닌가 보네. 그래도 오일이 줄지는 않는 거 보니까 오일이 줄지는 않아. 미션을 썩었는데. 전에 가져왔을 때 한번 바꾼 건데 썩었어. 근데 엔진오일은 보면
이게 바꾼 지가 좀 됐는데 아직 양을 기다리는 거 보면 줄거나 하진 않아 오일도. 그리고 이 차가 내가 복원을 하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부식이 없어. 깨끗하네요. 어, 여기에 보통 부식이 쇼바 요 마운트짜리 요 자리가 보통 부식이 있는데 약간은 있는데 거의 없는 상태라 복원을 할 가치가 있고, 여기에 이걸 보면 마운트가 터진 거야. 예. 그치? 엔진 마운트가 지금 터져가지고 주저앉는데? 어, 주저앉았고 주저앉은 자리에 이 액상 액체 봉이 마운트에 액상이 일로 터져서 일로 흘러내린 자국이 있는 거 봐서는 엔진 마운트는 완전히 사망 상태. 뭐 벨트 당연히 뭐 바꿔야 되고, 요 발전기가 나는 이게 좀 수명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점화 플러그 코일 한 번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이거 얘도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교환하고, 서머스탯하고 냉각 라인 냉각수 상태가, 상부수는 한번 바꿨는데? 아, 상부는 바꾼 것 같아. 내 냉각수가 색깔이 장난 아니야. 플러싱 한번 해. 이거 플러싱 해야 될 것 같아. 이 냉각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일은 거의 안 새네. 저게 조금 노여되는 거인가? 조금. 네. 앞에 이거 캠 스프로켓이 지금 배기 스프로켓만 있고, 흑기 스프로켓은 체인으로 연결됐을 거야. 그래서 체인을 바꿔주는 게 좋을 거야 아마. 차 한번 떠서 하체 한번 보자고. 엔진룸은 그래도 상태가 좋아. 배터리는 바꿔야 되고, 배터리 교체하고. 라이트 어떻게 하지? 이거 새 걸로 바꿔야 돼? 복원을 해야 돼? 복원하는 비용하고 새 거 비용하고 한번 뽑아봐서. 복원을 하면 공돌이가 공짜로 해줄 거고. 아. 공돌이가 공짜로 해줄 거야. 그치 공돌아? 공돌아 부탁해. BM 타는 공돌이. 오일도 거의 안 새. 마운트도 아직 여기 터지지도 않았네. 뒤에 마운트는 에어컨 잘 나오나 봐. 막 물이 뚝뚝 떨어져. 마운트는 어차피 네 개 다 바꾸기로 한 거니까 바꾸고. 아 차가워. 이거 뭐 알루미늄이네 얘네들. 예. 뭐 한번. 와 비싸 보이네. 여기는 그래도 알루미늄으로. 그러네. 이 맨발을 통째로 바꾸는 게 나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멤버도 바꾸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부식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데는 약간 부식 진행되고 있네. 우리 가게 언더코팅제 내가 배업할 때 사놓고 아직도 안 쓴 거 있거든? 이건 링크 종류, 어퍼암, 뭐 하체, 쇼바 전체 다 교환해야 되고. 와 이거 한번 풀으려면 풀는 사람이 되겠는데. 다 녹았고. 보지 마. 그냥 다 바꾸자고. 걔네들은 다 바꾸는 걸로 해. 그냥 안 보고. 그냥 어차피 바꾸려고 마음 먹었고, 이런 부식 있는 자리만 좀 언더코팅제로 마무리 해주고. 여기에 약간 부식이 있네. 그래도 양호한 편이야. 엄청 양호한데요? 이 뒤에 리어 멤버 얘가 부식이 있네. 얘 바꿔줘야겠다. 얘 여기 부품들 다 바꿔야겠는데? 치즈는 리어 멤버 내렸을 때 뒤에 캐니스터가 여기 안에 있어요. 캐니스터야? 네. 아. 이거 같이 바꿔주면 좋습니다. 허브베어링 소리나 그런 건 특별히 안 났었어요? 네. 그러면 아예 뒤쪽은 부품을 싹 다 바꾸고, 워플러 이거, 와씨. 구멍은 안 났는데. 이거 풀으면 다 부러질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바꾸면? 여기요. 형님. 아니, 그거 부러지지 않겠어? 그래도 잘 풀려? 아, 잘 풀려? 다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거? 홍매 전화 한번. 그리고 뒷타이어. 와, 깔끔하네, 이거. 오늘 당장 바꿔도 하나도 안 아까운 상태. 타이어는 협찬을 해주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타이어 협찬 받고,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는 다 신품 장착하고. 그러면 하체는 어느 정도 정돈이 되지 않을까? 하체랑 엔진룸 쪽은? 예, 언더코팅제 좀 뿌려줘야겠다. 전체칠이 문제네. 전체칠을 협찬해 주실 분 없나요? 전체칠이 금액이 좀 큰데? 한 300만 원 돈. 네, 250. 250, 300 그 정도 달라고 할 텐데. 잘 칠하면 250이나 300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 하부랑 엔진 쪽 수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 나올 거란 말이지. 그치? 멤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금액이.
엠바랑 뭐 하체 부품도 주문하면 얼추 부속값만 100이 훌쩍 넘어가겠는데? 그 작업비 들어가면 뭐 200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엔진룸 쪽에 뭐 발전기 바꾸고 뭐 벨트 바꾸고 타임벨트 바꾸고 오일 루인하는 거 좀 바꾸고 부동액 플러시하고 오일류 바꾸면 그것도 한 돈백만 원 훨씬 넘게 나오지. 그럼 한 300만 원, 400만 원 쓰는 거야. 전체 칠하고 그것만 해도 한 700만 원 부속감만 해도? 아니 작업비 포함해야지. 당연히 우리도 작업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의 작업시간을 무시하면 안 되지. 결국은 그것만 해도 700, 가죽 시트랑 뭐 썬팅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00만 원이 내가 봤을 땐 넘으면 넘지 미만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전체적인 비용이. 아무튼 뭐 시작한다고 떠벌려는 났으니까 시작을 해야지. 협찬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일단은 시작해 봐야지 뭐. 일단 부품 목록 좀 뽑아보고. 그래도 뭐 엔진 상태가 뭐 아주 나쁘고 막 그런 차가 아니라 그나마 좀 다행이네. 엔진 전체적인 밸런스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뭐 플러그나 바꿔주고 하면 누유도 없잖아. 네, 누유도 없습니다. 원래 보통 2호수 누유 잘 되는데 이거. 이 고압호수 누유 되게 잘 되고 기억나 이거 막 십몇 년 전에 맨날 갈았었거든? 와, 브레이크 녹난 거 봐 여기. 이거 다 닳아가지고 패드 다 됐나 봐. 패드 다 됐네, 사장님. 어. 네. 패드 다 달아가지고, 여기 패드가 디스크를 긁었어.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되지, 그러면? 엔진을 내려놓고. 내려서 하게? 네. 멤버 어차피 같이 그냥 내려버리면 되니까. 아, 난 원래 엔진 안 내리고 할까 생각했었는데. 안 내리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작업은 다 됩니다. 안 내리고. 그러니까 안 내려도 네. 위에서 엔진 서포트로 잡고, 멤버만 내리고, 네. 하체 다 작업하고, 네, 똑같나? 상관없어요. 마운트 갈고 막 그러려면? 비슷하긴 할 것 같아.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 내려놓고 하면 세척부터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작업은. 내리고 하자고 그러면. 내리고 하고 이거 그러면 앞에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리어 쪽 하체 수리하고 리어는 어차피 멤버 채로 그냥 내리면 되니까 그치. 내려놓고 작업하면 일단은 그걸 먼저 해야겠네. 라이트는 전체 칠할 때 보내면 되겠다. 전체 칠하는 기간 동안 탈거해서 보내서 복원을 하고 대충 이 작업의 순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실내를 먼저 하고 전체 칠을 할까? 전체 칠하고 실내라는 게 맞지? 그렇죠. 칠날리니까? 칠날리니까 어. 네. 전체 칠을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썬팅하고 아씨 다 해놓으면 내가 갖고 싶겠는데? 지난번에 TG 제가 시운전하고 부품 주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품 목록들을 일단 1차적으로 다 뽑았어요. 부품 가격이 대략 한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더라고요. 부품값만 물론 이제 작업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아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부품들 먼저 작업을 할 건데 오늘부터 작업을 좀 시작할 거예요. 작업의 대략적인 계획은 일단은 엔진 탈거할 거예요. 안 탈거해도 작업은 가능한데 실제로 뭐 이제 카바 가스켓을 교환한다거나 그리고 멤버를 교환하거나 그리고 쇼바를 교환하려고 하면 어차피 개별 작업으로 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엔진과 미션을 통째로 다 밑으로 탈거를 해서 쇼바는 쇼바대로 그리고 엔진은 엔진대로 타임벨트는 타임벨트대로 해서 모든 소모품들을 한꺼번에 내린 상태로 싹 교환을 하고 먼저 전면부부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면부 쪽 멤버, 리어 멤버랑 그 뒤쪽에 해당되는 부품들을 같이 교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거고
부품 온 내일 오후에 물건이 온다고 하니까 부품 오는데 또 영상을 찍어보고 일단 작업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엔진 탈 거부터 시작해봅시다. 어차피 양쪽 똑같은데 이쪽도 찍을 필요 있어요? 똑같은 작업이라. 바닥에 저 카펫 있는데. 아, 그 하나 깔아놓으면 좋은데. 깔고 하자. 새거 있거든 위에. 예. 브레이크 다 됐지, 옆에도. 네, 다 됐지. 아니에요. 차도 앞에 건 다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넣었었어. 아, 제가 이거 바꾼 거예요, 저번에. 동생이 빌려줬을 때. 아. 제가 가서 애프터 이거 패드로 가봤어요. 근데도 많이 달았는데? 어? 이렇게 많이 달았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바깥쪽도 많이 달았는데? 바꾼 거라고, 이게? 근데 이렇게 빨리 난다고? 야, 이거 사고 치고 나면. 둘째 가슴이 아프겠는데? 이런 거 넣어주셔야 돼요. 아, 갑자기 갖고 싶어도 입고 가서 이거 전체 팀 싹 하고 나면. 진짜 가슴 아프지. 내가 티제를 좀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샀는데, 한번 타보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딱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 드리면 좋아하겠다.
근데 이거 산수 센서 보통 한 8만, 10만이면 산수 센서가 이미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좋긴 한데. 근데 현대 거 그렇게 안 비싸지 않나? 현대 거는 비싸겠다. 한 5, 6만원? 싸네. 수입차 30만원씩 하거든. 그래서 바꿔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5, 6만원이면 그냥 이것도 바꾸자. 5, 6만원 산수 센서 5, 6만원이래요. 5, 6만원. 그러니까 산수 센서를 바꾸게 되면 연비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만 이상 되면 무조건 교환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아예 같이 주문을 해야겠어요. 이왕 하는 거면 깨끗하게 하자.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 물론 내 지갑은 울지만 적금 해약했어. 진짜로. 얘는 펄스 안 고장나나? 미션? 펄스 제네레이다? 이니비터나? 이니비터나 그런 거 고장난 건 몇 번 못 봤어. 그래? 간혹 이니비터인데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니비터만은 교환을 하는데 펄스는 한번 청소해줘야겠다. 곧 이게 고장나는 것보다 사실 쇳가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펄스 제너레이터가. 야, 근데 이거. 근데 나 벨트 이렇게 나가는 거는 처음 보는데? 어디 닿나? 그런 것 같아. 그치, 이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데, 보통. 이 텐셔너랑 다 시킨 거지? 그 가게에 딱 들어가면 그 엔진집이니까 그 세척류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 문을 딱 여는 순간 아 내가 기름쟁이 맞구나. 그게 너무 향긋한 거야. 내가 기름쟁이가 된 게 너무 좋았거든. 이제는 기름 냄새가 나면 아 이거 환기가 안 되나 씨. 왜 이렇게 냄새가 나. 멀쩡한 것도 다 바꾸고 싶어. 뭐 이런 라디에이터, 콘덴샤 아, 갈아주면 훨씬 낫잖아. 라지테 이게 얇냐, 근데? 이게 냉각이 돼? 한 이만큼씩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런 데는 부식이 조금씩은 있네. 양호하지? 그래도 10년은 타겠지? 이 정도면? 난 부식이 제일 걱정돼. 장고장이야, 뭐. 수리해두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 부식이 있었으면 아예 안 했을 거거든. 뻘이 있어, 뻘이. 낄 때 세척해서 껴야 될 것 같아. 네, 세척 싹 해가지고. 이거 그냥 끼면 이 뻘이 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푸른 볼트는 이렇게 다 제자리에 꽂아놔. 나중에 볼트 없다고. 아 사장 새끼가 풀렀어 씹새끼. 그러지 말고 이거 가져가시는 분이 진짜 한 10년 사고 없이 이 차 가져가서 돈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차 가져가서 돈 벌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그 새끼 차 주는 바람에 어? 내가 인생이 바뀌었어. 그 차로. 그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차가 도졌네. 요 두꺼운 선이 세르모다. 세르모다라는 표현을 쓰면 또 뭐라고 하겠지? 세르모다가 아니라 뭐지? 아, 스타트 모다. 이제 원래 이름도 몰라, 씨. 염장 세르모다가 원래 이름이 뭔지 알아? 시동 전동기. 와, 씨발 기동 전동기. 시동 전동기로 저도 배웠었는데. 처음 배울 때. 와, 씨. 세르모다라고 배웠는데. 와, 뜻밖인데. 다른 데 가니까 세르모다가 뭐예요 그랬다. 욕 봐가지고 먹었어. 나는 헤도가 뭐예요 그래서. 실린더 헤드는 분명히 배웠는데. 헤도. 헤도. 저 헤도 내려. 사장님, 헤도가 혹시 실린더 헤드를 말하는 건가요? 뭐라고? 헤도가 실린더 헤드를 말하는 거예요. 헤도 내려 이 새끼야. 어차피 전체 칠할 거라 이런데 기스 나도 상관없어. 그렇죠. 다 다시 칠할 거야. 이런 부담 같지만
망치로한 대 때려볼까? 찌그러지면 방금인데. 아, 그렇지. 아, 때리면 안 돼. 근데 기스 나는 건 상관없어. 전체 칠할 차는 그런 부담은 없어서 좋아. 기스가 나든지 말든지. 또 이거 휀다답게 안 씌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입차는 쓰면서 국산차는 안 씌우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 나한테 수입차도 안 씌운다고. 씌워. 씌우는데 얘가 필요 없을 땐 안 씌우거든. 이거는 휀다덕계를 안 씌우는 이유는 이거 끝나고 전체치를 꼭 할 거니까 기스가 나도 되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고 작업하는 거니까 제발 좀 그 댓글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안에 시트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작업할 거라. 아, 댓글 무서워서 유튜브 못하겠어. 어떤 때는 멘탈이 막 무너져서 유튜브 그만두고 싶다니까. 사장님 딱 기행하시면서 갑자기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이제 아 이거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타겠습니다. 와 씨 완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완전 양아치인데? 완전 양아치잖아. 순정 그 상태를 그대로. 와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딱 인사. 내가 협력업체들 삥 뜯어가지고 내 차만 내 차만 들기였네. 와 그냥 순식간에 쓰레기 되는 거네. 아니 저거 하나가 저기 걸려 있다니까? 아 멤버랑 같이 내려오지. 네, 멤버가 아 나 이게 같이 내려오지. 아, 왜 이렇게 버벅대지? 아, 내가 BM은, 아, BM은 좀 아는데 되게 자꾸 헷갈려. 아, 멤버랑 내린다고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해. 이거 파워는 계속 아까부터 그 얘기하잖아. 이게 BM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이 떨어진 거야. 여기에 고무 하나 맞추면 되겠다. 여기 이렇게 이게 마운트를 딱 풀으면 터지니까 쳐져버리거든. 그래서 여기에 납작한 거 하나 대고. 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롱. 아, 이거 완전히 죽었네. 얘 지금 풀어야겠다. 14mm. 14mm죠. 여기 지금 마운트가. 야, 이렇게 나가냐? 이렇게도 죽는구나. 아니, 뭐, BMW들도 다 이렇게 죽으니까. 여기. 내려와서 보여야지. 이게 보면, 엔진 마운트인데, 와, 물 떨어진다. 오, 씨. 이게 액체봉 입식 마운트라고 해서, 이 안에 러버 마운트 안에 액체를 집어넣은 타입이에요. 이거는 이미 액체가 다 터지고 고무도 찢어지고 이러니 뭐 진동을 흡수할 수가 있나. 이거 버리고 보니까 키가 나랑 비슷한데 있어야 돼. 나는 여기 다 올라가야 되거든. 다 올라가야 되는데 한 칸은 내려가서 이래. 이게 우리의 키 차이야 이게. 이 한 칸이 기차야 이거. 얘만 이렇게 살짝 아 제 살짝 내려야겠는데. 하나만 풀었으니까 살짝 내려서. 앞으로. 됐어. 앞으로 조금만. 안 가나? 됐어. 와, 씨발. 이거 깔고 가. 필요 없어? 아이, 생각보다 재밌어. 지태야, 고마워. 지태야, 고마워. 완전 잘 쓰고 있어. 지태야, 고마워. 그러면 돈 안 받을 거야. 그치? 아닌가? 오케이. 아, 이게 댐퍼가 깨지면서 벨트가 이렇게 됐나 봐. 이 댐퍼가 깨져 있어. 그래서 그랬나?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찢어졌나 봐, 이게. 여기 보면 이 벨트 이렇게 찢어져 있거든, 이게.
타이밍 벨트 갈 때 엔진 내리면 되게 편하겠는데. 말이야, 막걸리야. 이 내부에 부트랑 요런 스펀지까지 전부 다 통으로 교환하고, 여긴 WD 오늘 미리 뿌려놔야겠다. 이거 안 빠질 것 같아. 분위기 보니까 뭐 잘 나오네. 괜히 오버해서 WD 뿌리고 그랬네. 쪽팔리게. 자, 새끼 그동안 수고했다. 스프링도 시켰나? 네. 아, 스프링도 나와? 이거 스프링까지 다 시켰어. 와, 씨, 최고야. 뭐 다 바꾸면 되겠네. 디스크도 갈아야 되고. 이 새끼 간만에 망치질 한번 해볼까? 스트레스 망치질 해요? 빡! 갈 거니까. 갈 거니까 뭐 한 번씩 그럴 때 스트레스 한번 푸는 거지 뭐. 해볼게요. 흙기도 드러내고, 여기 에어로 불고 흙기 한번. 야, 이거 모래도 여기 되게 많이 쌓였구나. 야, 진짜 이거 수리해 놓으면 갖고 싶겠다. 어? 저도 신청할까 봐요. 야,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잖아. 아씨, 그 소나타 2 한번 복원해야 되는데. 아, 저희 나도 소나타 2 원래 되게 좋아했었던 차인데. 여기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발전기는 신품으로 장착할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발전기의 상태는 문제는 없지만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부품이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신품으로 제가 주문을 했고 그냥 교체를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까톡. 카바도 주문한 거지? 네. 타이밍 카바. 카바 한번 갈은 거네? 교환한 거 같아. 했어도 해.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 타야지. 댐퍼가 달았어. 나 이거 처음 봐. 벨트가 왔다 갔다 했나 본데. 오. 넘어갔다. 와. 이거 봐. 댐퍼 고리 빼쪽해. 네. 와, 이게 어떻게 댐퍼가 달아버리지? 새거 오면 비교해보면 확실하지? 야, 씨. 죽이는디? 이 벨트 슬러지야, 이거. 이 하부 카바는 다 갈아줘야 될 것 같아. 쭉쭉쭉쭉쭉쭉 빼기! 워터펌프, 베어링 다 새 거야. 야, 좀 아쉽다. 워터펌프는 할까 말까, 그러면? 근데 뜯은 김에? 뜯은 김에? 뜯은 김에 하자. 아휴, 씨. 뭐 이거 또 언제 뜯겠어, 이거? 얘 평생에 이거 다시 뜯을 일이 생기겠어? 10년 탈 거면 하고 10년 타는 게 맞지. 앞에 거는 내가 한번 빼봤어. 뒤에도 내가 갈았나? 기억이 안 나. 안 가실 것 같아. 그치? 내 성격에 갈았을 리가 없지. 바쁜 것 같은데? 아닌지 아예. 야, 근데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니까? 괜찮은데? 차 왜 이렇게 안 나가지, 나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봐. 네, 가스켓이 여기 있어. 와, 가스켓이 부들부들해. 아직 짱짱한데? 차이 두껍네. 이게 옛날에 베타 엔진을 보면 이게 늘어나서 착착착착 소리 났었거든. 두 칸으로 해놨구나. 옛날에 아마타 XD 같은 거는 갈아줬다는데. 근데 많이 갈았어, 그거. 네. 이거 봐.
5일 때 딱 끼는 거 봐. 아니요. 아니 어디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하다가 안 마법을 가면 어떡해? 저 완전 나쁜 놈 됐네. 이거 다 찍고 이 몇만 뷰가 나올지 몰라. 아, 그래요? 작업 중 안마방을 갔다. 엄청난 공격을 당하는데 빨리 저 탈출하러 가. 내가 봤을 땐 다 갈았는데 댐퍼를 안 갈은 거야. 댐퍼가 이제 다 다르면서 겉벨트를 다 갉아먹고 뭐 다 바꿔야지 뭐. 지금 이렇게 된 김에 텐셔너가 돌려보니까 상태가 좋더라고. 왜 이렇게 좋나 이 집. 야, 말았어. 차가워. 머리 감고 있는데 플러싱 한번 해줘야겠어. 저 플러싱 협찬 좀 받아올래? 어? 플러싱이요. 어디 협찬할 데가 있어? 불스원샷. 친구가 불스원샷. 여기. 아 불스원샷. 하나만 있어가지고. 아 불스원샷 우리 그럼 친구? 네, 제 친구. 불스원샷 원래 전에 왔었어 우리 가게. 네. 지금은 아마 바뀌었는 것 같은데. 모플론 괜찮나? 총매야 두 개야? 네, 세 개야? 세 개. 헐. 전단 후단 맞네. 바꿀까? 굳이. 모플러까지. 일단 이거는 좀 고민 좀 해보고. 내일은 이거 하고 슈바 갈고 엔진 다 해서 엔진 장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쪽 작업하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해보자고. 네. 없는 동안 부품이 왔어요. 야 이거 뭐 부품 가게 하나가 일로 다 이사 온 것 같아. 와 어마어마한데? 이게 작업하면서 저희가 지금 애프터 제품들도 있고 한데 이 차는 제가 작업하면서 아예 정품만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지금 부품을 주문했고 요 카바는 어셈블리로 이렇게 통째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이게 커버를 통째로 교환하는 게 훨씬 더 예후가 좋아요. 나중에 작업 끝나고 나서 상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건 뭐지? 아 이건 쇼바. 처음에 제가 예측했던 거는 부품값이 한 1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200만원 중반이 훨씬 넘어갔어요. 현대 부품 영수증이 이만큼인데 전부 해서 한 250-70만원 정도 부품이 나왔고, 이거 뭐 부품은 당연히 뭐 부속가게에서 협찬을 해줄 리가 없죠. 제가 다 현금 주고 사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적금이 끝난 게 있어가지고 그 적금 끝난 걸로 2차 작업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농담인지 아나 본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네. 야. 자, 이제 부품이 온 거 중에서 먼저 쇼바를 먼저 교환을 하려고 해요. 일단 앞쪽 먼저 쇼바랑 쇼바 마운트. 아이고 씨. 쇼바 마운트 스프링 패드라고 흔히 하죠. 스프링 패드 어퍼. 이게 어퍼 쪽 두 개. 어퍼 두 개. 요거 로어. 스프링 패드 로어. 그리고 요거 고무. 쇼바는 칼? 우리가 흔히 쇼바를 교환한다고 하면 이 쇼바 여기에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요 스트럿. 스트럿이 교환이 되는데, 요 스트럿 말고도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요런 고무, 먼지가 유입되지 말라고 있는 고무, 그리고 위쪽 패드, 여기 밑에도 패드가 있거든요. 얘 없네? 여기 없지? 여긴 있는데? 로어? 아, 이건 리어구나. 이건 리어네. 여기는 밑에 패드가 없네요. 여기 위에만 고무가 있고, 여기 보면 쇼바 마운트, 요런 부품들을 전부 다 교환해야 되거든요. 범퍼 러버, 이게 리어인가? 이게 프런트 맞지? 부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막 정신이 없네. 일단은 먼저 얘 분리하고 하나씩 조립하면서 부품 소개를 해야겠다. 차마다 이게 부품 들어가는 게 다 달라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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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직 살아있어. 요맘때쯤에 수입차들을 가져오면 죽어있거든? 네. 근데 올라오는 게 확실히. 새 거랑 비교해볼까? 아이고. 네, 느리네. 수입차들은 아예 죽어. 기술이 더 좋은 것 같아, 난 현대가. 계속 삐딱해. 그치? 지금 요 자리랑 요거랑 맞아야 돼. 살짝 걸어놓고 살짝 풀면서 제끼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여기 와샤 먼저 끼우고 하지. 와샤 이건가? 이거 뭐야? 이거는 저 안에 거고 이거구나. 네. 아우씨 머리야. 나트는 채워놓은 거지? 네. 풀어봐. 응. 들어왔잖아. 됐어. 이렇게. 자, 한쪽 완성했고, 반대쪽 거 또. 스프링. 아, 더워. 와, 씨, 에어컨을 왜 안 켰지, 오늘? 에어컨 켜야 되는 날씨인데? 근데 왜 안 켰지? 아침에 추우니까 준혁이가 안 켠 것 같아요. 준혁이의 컨디션대로 돌아가는구나. 저건 나쁜 놈 됐네요. 자, 고무 댐퍼. 요거는 밑에까지 얘가 닿았을 때 얘가 먼저 충격을 흡수해주는 고무예요. 쇼바가 완전히 내려갔을 때. 그리고 요거는 숨차. 얘는 이 쇼바 요 안에 오일실이 있기 때문에 이 오일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먼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덮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바꿔주는 게 좋아요. 이게 하나하나 구성품들을 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또 합쳐놓고 보면 또 금액이 만만치 않죠? 왜?
아유 덥다. 잠깐만. 한번 눌러. 훨씬 더 바쁜데? 응? 아까보다 좋아요. 응. 두 번째 하는 작업이니까. 항상 처음 같이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고, 성장을 해야지, 항상. 이건 조금만. 자. 들어왔어. 오케이. 슈바 두 개. 아씨. 자, 이제 앞쇼바 두 개를 이렇게 조립해놨어요. 스프링 댐핑 압력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새 거랑 차이가 많이 났었고, 이제 두 개는, 우와! 두 개에서도 차이가 나네. 그래서 시우저할 때 이쪽 조석 쪽의 소리가 좀 들어. 아, 그래? 네. 그런 걸 느꼈단 말이야? 귀가 안 들려가지고. 고마워. 고물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아이 머리야. 휴. 야, 조금 움직였다고 덥네. 로코한 카바 먼저 조립하자고. 로코한 카바는 여기 신품. 이게 얼마야? 5만 얼마입니다. 이게? 네. 가스켓 포함한 게? 네. 산소 센서가 비싸구나. 잠바 카바 여기 있다. 잠바카바라고 적었네? 잠바카바 좌측 49,720원인데 부가세가 들어가면 5만원이 좀 넘네. 54,000원? 뭐 그 정도. 요거 하나가. 참고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한 50만원 정도 하니까, 얘가 싼 건지 수입차가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여튼 놀라울 따름이야. 이게 5만원이라고 한 게. 물론 이제 5만원이라는 듯이 싼 금액은 아니겠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게 50만원이 넘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야, 이게 참 아무리 못해도 40만원은 하는데. 야, 진짜 싼 거야. 현대가 진짜 부품값 싼 건데 지금 차들은 안 그런가? 요즘 차들은 세포 기능이 달려 있으니까 좀 가격이 올랐나? 좀 더 가격이 올랐더라. 이게 여기에 블루바의 이 라인도 여기 실리콘 처리되어 있네, 리벳하고. 이런데 다. 자, 일단 덮어보고. 야, 이거 오랜만이다, 이거. 야, 이 새 거 좋다. 항상 이런 거는 어셈블리로 교환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항상 비용의 문제지 뭐. 업체 입장에서야 소비자들 부담이 크면 부담스러우니까. 야, 이거 기능사 시험 보는 것 같아. 자격증 시험 볼 때 이 에어 연장이나 그런 거 못 쓰니까. 지금 이 스탠드의 위치가 내 키랑 안 맞아. 어우, 눈높이 정비. 점화 플러그를 장착할 건데, 자, 확인하고. 요거는 네열 그리스예요. 네열 그리스를 바르는 가장 큰 이유는 플러그에 고착을 막기 위한.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플러그에 부착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를 발라서 조립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타자가 힘들어져요. 보통 이 플러그를 조일 때 이제 규정 토크들이 여기 써 있어요. 플러그에 여기에 안 써 있나? 안 써 있네. 여기 써 있구나. 여기 보면 토크를 써놓지 않고 어떻게 써 있냐면 손으로 이렇게 플러그를 돌려서 엔진에 끼우고 플러그 렌치를 이용하여 2분의 1, 3분의 2만큼 더 돌린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꼭 토크 렌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서 보통 180도 정도 조이면은 대략 맞아요. 이렇게 다 조여졌을 때 보통 이만큼 180도 정도 됐어. 조금 더 조일까? 약간 나는 이게 약간 오버토크를 좋아해. 자, 요거는 이제 점화 코일. 코일은 한 10만 킬로 좀 넘으면 갈아주는 게 좋지. BMW도 이 코일 문제가 상당히 많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피곤해지니까 보통 제가 손님들한테 권장하는 거는 흡기 매니폴드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매니폴드를 탈거해야 교환하니까 플러그를 갈면서 코일 값이 아깝다고 하면 뒤쪽 것만이라도 일단 새 거를 끼고 조립하시라고 하거든요. 앞쪽은 나중에 교환하기 쉬우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6개를 다 교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치? 거의 수명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앞에는 나중에라도 하니까. 자, 플러그. 신품 끼웠으니까 이제 코일 새 거 끼우고. 야, 이거 궁금해. 작업 다 하고 차 성능이 어떨지. 솔직히 약간 기대돼. 많이 기대돼. 빨리 운행해보고 싶어. 펌프 왔어요. 코란트 워터 펌프. 이게 타임벨트가 워터 펌프 포함해서 전체가 한 30만원 들어가나? 40만원 들어가죠. 40만원 들어가? 와우, 많이 들어가는구나. 많이 올랐다 얘. 그러니까 수입차보다 그건 비싸네. 근데 품질이 좋아. 말이 40만원이지 수입차 이 정도 품질이면 더 비쌀 거야. 솔직히 현대차 내가 봤을 때 깔 게 별로 없어. 난 안 타지만, 감성이 없어서 안 타지만, 솔직히 차 진짜 잘 만들어.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워터펌프 볼트가. 제가 채울게. 어설퍼 보였나 보지? 어설퍼서 쫓겨났어. 나도 옛날엔 잘했어. 기가 하나 빠졌구나. 어? 워터펌프에 있지 않을까? 손으로. 빠지네요? 아, 네, 힘이 좋아. 네, 압력이.